에, 아, 다르긴 다르네, 영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고, 고고, 가자. 용태야, 파이팅! 갈게요. 최선을 다했다. 달나라의 미래, 너에게만 달렸다. 용태여, 용태여! 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진실게임왕님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업모드가 됐죠? 엄마. 엄마. 업모드가 됐는데 꺼매져 있네. 뭐냐, 이거 뭐 실화니? 자. 자, 맵은 톤입니다. 자, 윤형태 선수 7시에 위치해 있고요. 자. 이거 뭐 공식전은 아니니까 좀 그냥 가볍게 중계할게요, 시청자분들. 가볍게 해설할게요. 공식전은 아니니까 뭐 존칭 같은 거 생략하고 그냥 좀 편안하게 할게요, 시청자분들. 7시가 용태, 1시가 용호입니다. 코멘트에서 옮기죠, 그럼. 자, 10게이트. 10게이트 본진. 자, 영어가 자, 앞마당 쪽에 이 타이밍에 이 배럭 찍는다는 거는 배럭 더블을 하겠다는 마인드예요, 그죠? 예. 전진 11 바럭 심비트 심시티를 한 거죠. 여기다 커맨드 지을 자리. 전 배터를 하겠다는 마인드고 가스통 파고 있네요. 무난하게 패사를 간단 마인드입니다. 제발 용태야 이겨라. 제발. 형은 1인분 했다. 막말로 인정. 그것은 막말로 10인정이고요. 자, 바로 패스하러 가고 있고요. 자, 가스 3마리 넣어주고 있습니다. 베럭스가 완성되면 바로 커맨드를 지을 겁니다. 15 커맨드를 지을 거예요. 바로 이걸로 마린 안 뽑고 15 커맨드 바로, 그렇죠, 15 커맨드 배터를 바로 지었고요. 자, 그러면서 원서플 추가. 상당히 부유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네요, 이용호 선수. 자, 영호 마린도 찍기 전에 상당히 많이 찐 겁니다. 배터 이후에 서플까지 짓고, SCB 더 찍고, 가스까지 짓고, 와, 엄청나게 찐 겁니다, 시청자분들. 자, 영호가 지금 이거 엄청나게 찐 거예요. 지금 마린 안 찍고 있죠, 계속. SCB 계속 찍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찐 거고, 이제서야 벙커를 박습니다. 마린도 지금 생산 안 했는데 이런 테란이 좋을 수밖에 없죠, 누가 보더라도, 그죠? 자, 아둔을 갖다 지었다가 취소한 모습이죠, 용태. 에시비 정찰에 와서 아둔 지다가 지금 취소한 겁니다. 드라곤 공업을 찍고 아둔을 찍다가 에시비가 오자마자 취소를 하고 바로 사업을 올려준 모습. 7054님 팬가 감사합니다. 바로 사업으로 갈아탔고요. 자, 초반 빌드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출발을 하네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22 팩토리 SCB로 허니 정찰까지 다 했고 SCB 거기다 살아갔고 상당히 많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형제. 그러면서 일단 원게이트 드라 멀티, 원드라 멀티죠, 원드라 멀티, 원드라 멀티, 그 다음에 투드라까지 생산하고 있고. 자, 이러면 이영호 선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예, 영호 같은 실력되면 바로, 그렇죠, 아카데미 짓죠. 아카데미를 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사업 드라가 되게 되면 본진을 갖다 정찰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아카데미를 달아가지고 스캔을 달아서 상대가 뭐 다크든 또는 게이트 수자든 리버든 이런 타이밍들을 체크를 하기 위함입니다. 마린도 한 기밖에 안 찍었어요, 지금. 상당히 영리한 선수입니다, 영호가. 자, 그러면서 외곽 쪽에도 서플 하나 짓고 있고.
LCB 계속 째고 있죠. 투팩토리는 올리지 않고. 자, 그렇죠. LCB 잡아주는 건 좋습니다. 자, 그리고 LCB 돌리는 모습도 프로브로 체크해주는 거 상당히 좋고요. 정타를 끊어야 됩니다. 지금 용태 입장에서는 정찰을 끊는 것이 상대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드라곤이 푸쉬를 가지 않는 것이고요. 정찰을 막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정찰은 지금 주지 않고 있죠. 그죠? 스캔 달아서 스캔 뿌려서 봐라 이겁니다. 용태 마인드는. 그러면서 시즈모드 탱크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로보틱스와 옵저버터리를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마당 활성화. 자, 시즈모드 탱크 스캔 뿌려서 정찰하라는 마인드예요. 자, 투팩토리 늘어나고 있고 원탱크를 추가적으로 더 생산. 자, 마리는 3개까지 뽑아놨네요. 안정적으로. 지금 용태 같은 경우가 왜 트리플을 함부로 가지 못하냐면 초반에 빌드에서 약간 분리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빠른 투팩토리 배터 이후에 투팩토리 뭐 3마린 뭐 3탱크 얼처럿이 이런 거가 부담돼가지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트리플을 빨리 못 갔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쓰리게이트를 먼저 늘리고 옵저버를 생산하면서 트리플을 준비 중인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초반에 빌드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스캔을 지금 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혹시 모를 늦은 다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호가 혹시 모를 늦은 다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캔을 아껴두고 있는 겁니다. 혹시 모르게 만약에 지금 다크가 썬다 그러면 스캔으로 방어를 할 거예요. 다크를. 자, 기다리다가 본진이 하나 찍었죠? 예. 기다리고 다크 나오는 타이밍이 지나자마자 본진에다가 스캔 뿌리고 로보틱스와 게이트 숫자를 파악을 한 용호. 게이트 숫자랑 로보틱스 파악하자마자 바로 개념적으로 트리플의 해처리가 아니죠. 커맨드를 갖다 올리고 있는 상당히 개념적인 플레이입니다. 자, 그러면서 트리플 쪽에도 방금 스캔을 뿌렸죠. 트리플 타이밍 확인도 했고요. 현재 투팩토리 상태 본진 쪽에 깊숙이 01업까지 찍어주면서 업테란 체제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지금 투팩토리 상태 그리고 1업도 찍으면서 트리플을 간다는 것은 당분간 공격할 의사는 없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고 중후반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테라는 지금 당분간 공격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공격을 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용태 쓰리게이트 상태에서 아둔과 포지 올라가고 있고요. 쓰리게이트 아둔 포지 이제 아비터 체제로의 전환을 지금 시도 중인 것 같아요. 자, 옵저버로 다행히 공일업을 일단 봤고요. 공일업 체제를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견적을 어느 정도 뽑아낼 겁니다. 용태가. 자, 소급된 뻘처로 야금야금 드라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 모를 프로브가 잡을 상황이 생기면 여지없이 잡아내려는 벌처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서 엔지니어링 베이 느지막히 이제서야 올라가고 있는 거를 자, 용태가 확인을 한 상태고 드라곤의 위치를 체크를 하고 있고 센터 쪽에 마이너 완성된 상태에서 마인으로 시야 확보를 해주고 있네요. 자, 팩토리 현재 4개까지 늘어나고 있는 모습. 옵쪽으로 지금 일단 정찰을 하고 있고 자, 트리플 멀티 활성화는 조금 더 용태가 빠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아비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아둔 완성되자마자 스타게이트와 템플러 카비를 올려줬고요. 게이트는 현재 3개 상태. 자, 트리플 멀티 아주 재빠르게 멀티를 먹어주는 영호의 모습입니다. 입구 쪽 심시티까지 혹시 모를 셔틀 대동 드라곤 셔틀 질럿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함입니다. 영호가 셔틀 사질럿과 드라곤 막기 위해서 벙커까지 지어주고 있고 입구 쪽 심시티까지 해주고 있는 영호의 탄탄함. 빈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현재. 자, 그러면서 잠시 업쪽으로 지금 트리플 쪽 보고 있기 때문에 모가지 땄습니다. 자, 뻘쳐 튀어나와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속도전을 지금 펼쳐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이 타이밍에 셔틀 질럿을 앞세워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먼저 속도의 이용호인 용호의 장기죠. 빠른 벌처 속도로 인해서 상대 용퇴에
어떤 순간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상당히 고급 스킬이었습니다. 자, 일단 나비터는 찍혔고 게이트 한 둘 셋 넷 다섯 육 게이트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테란 투아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1업은 완성이 됐고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뻘처의 피해를 받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프로듀서가 지금 상당히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 라고 보면 되십니다. 자, 영어 트리플까지 완성화를 시켰고 더 이상 SCB를 찍지 않고 있죠. 본지 쪽에 한 마리 더 찍고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병력 생산에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생산 건물에 팩토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팩토리까지 늘어났고 팔 팩토리 2업 이제 업그레이드가 2업이 되게 되면은 치고 나오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거예요. 현재 테란 인구수는 127. 프로토스 인구수는 127. 인구수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는 테란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사이언스벨도 이미 나와 있고, EMP 업그레이드를 아마 곧 있으면 할 겁니다. 자, 아비터. 현재 생산 중이고 게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 게이트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자 마인 밟으면 안 돼요. 자 영호가 지금 마인을 갖다가 센터 곳곳에 지금 시야를 밝혀놓고 있는데 이런 거 자체가 스포토스가 상당히 짜증이 납니다. 테라는 여기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데까지는 무난히 걸어서 그냥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2업이 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슬금슬금 전진해서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랠리 포인트를 여기서 이쪽으로 바꿔주면서 좀 더 센터점 한방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자 포리플 멀티 돌려주고 있으면서 자 스타팅 쪽에도 마인과 벌처를 제거해내고 있습니다. 자 어디 있으면 2업이 되고 1, 2, 3, 4, 5, 6, 7, 8, 9 팩토리 3에 들어온 어마무시한 병력이 치고 나올 겁니다. 현재 지금부터 테라는 무지막지하게 200병력이 될 거예요. 상당히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된 괴물 같은 병력들이 치고 나옵니다. 자, 프로토스 현재 01업. 프로토스는 현재 01업이고 테란 2업이 됐죠? 2업이 되자마자 바로 3업으로 늘려주고 있는 영호. 상대가 약간만 빈틈을 보이면 2업으로 들어갈 것이고 빈틈이 없으면 3업을 기다리면서 최고 강력한 조합을 만들어 갈 겁니다. 영호는 자 멀티 자원 하나를 더 먹었다고 해서 테란 상대로 유리한 건 아닙니다. 3위업이 되면 200-203을 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를 하나 더 먹고 스타팅 쪽에 공사를 준비 중인 자 용태의 모습입니다. 하이템플러가 지금 타했고요. 자 센터 쪽에 2위업 때 영호가 지금 200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한번 소모전을 위해서 한번 치고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전면전에서 싸우게 되면 테란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태가 자 6시 쪽 일단 내주고 전병력이 뒷방을 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병력 빼고 있죠 테란. 자 용태가 올인 뒷방을 가려고 하니까 지금 병력을 잠시 빼고 있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판단 중이죠. 방어를 하러 갈까 6시를 칠까 고민 중에다가 6시 쪽에 탱크만 받고 자 정면 쪽 일단 들어갑니다. 자, 질럿과 하이템으로 떨어져야죠. 하이템으로 셔틀 오우 쉣. 자, 하이템플러 탄 셔틀이 지금 깨졌기 때문에 잣됐어요. 자, 일단 6시 조금 막아냈고요. 일단 하이템플러가 탄 셔틀이 마나가 지금 꽉 찼을 텐데 요게 조금 아깝긴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요거 자, 그러면서 빠르게 병력들 충원에 내야 되는 입장이고 투포지와 아비터를 뽑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쉣! 자 5시 쪽에 포토캐논 공사 병력들 다시 한 번 더 슬금슬금 자 이영호 선수의 불안전 요소 본진 쪽에 리콜 공사가 안 돼 있다는 불안전 요소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자 빠르게 지금 눈치를 챘죠. 아비터가 지금 빠졌다는 것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자 영호 자 6시 쪽 멀티
지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한번 얼리겠죠. 여기다 얼려야죠. 얼리고 떨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얼리고 리콜이 와서 방어를 하는 그림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마인이 또 박혀버렸는데요. 자, 테란 병력이 지금 200이 다 찼고, 얼려놓고 결국 이 병력을 먹기보다는 센터 쪽을 일단 잡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네요. 자, 3시 쪽에 마인공사가 아직 조금 덜 됐어요. 자, 일단 신중하게 경기를 펼쳐나갑니다. 용태. 자, 요 병력들을 그냥 깔끔하게 제거를 하겠다는 마인드로 일단 들어가고 있네요. 자, 양쪽에서 자, 깔끔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이거 병력 피해를 많이 보면 안 돼요. 한방. 자, 그렇죠. 한방만 먹여주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추가타 후속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3위 업된 풀업, 거의 풀업된 메카닉들. 자, 올려야죠. 그렇죠. 사리섬. 자, 테란들 병력 엄청나게 오고 있고, 요 병력들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싸우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자, EMP. 오우, 쉣. 홀리 쉣. 하이템블러 필요하죠. 하이템블러. 하이템 사리섬. 자, 드라군 지금 병력들이 많지가 않은데, 사리섬 한 방 더. 자, 탱크 곧 있으면 풀린단 말이죠. 그 병력 녹습니다, 그러면. 오 마이 갓! 자, 병력도 녹아들고 있고. 자, 그러면서 12시쪽 멀티 커맨드 떨궜고요. 일단 지금 아비터가 계속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5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멀티가 없습니다. 용태. 자, 12시도 멀티 돌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자원을 갖다가 이제 순환시키는 회전력에서 밀리게 됩니다. 자, 5시 쪽 무효 입성이 되고 있고, 추가 멀티를 11시 쪽에 일단 가져가고 있고요. 자, 지금 어떻게든지 12시 멀티는 무조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5시 쪽 야, 결국 내주게 되는 상황이 생겼고. 자, 12시 쪽에 현재 2탱크밖에 없는데, 현재 용태 병력 165입니다. 자, 리콜 하면 떨어져야겠죠. 리콜 떨어져야겠죠. 리콜.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일단 자, 위쪽의 탱크는 일단 파괴됐고요. 자, 일단 병력 피해 없이 자, 상대의 멀티를 어느정도 속아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용태. 자, 테란도 인구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AC 피해를 좀 받았단 말입니다. 자, 커맨드는 가급적이면 날리면 좋을텐데. 자, 아비터의 스테이지 필드와 리콜을 사용 유무에 따라서 경기는 많이 좌지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 센터 쪽 치고 나오고 있어요. 자, 프로브 살려야죠. 프로브 살려야죠. 프로브. 아우 쉣. 자, 요 병력들 한 번만 더 막아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양쪽 병력들 스테이필더 한방. 자, 잘 흘렸어요. 지금 현재 잘 흘렸어요. 일단 자, 뒤쪽에 탱크 라인도 있고. 자, 지금 추가 타고 있는데 사리섬 한방. 아, 잠시만. 이거 용태의 마지막 힘인데, 요 드라곤이 지금 죽게 되면 아, 여기를 사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원이 지금 프로가 많이 털려가지고 자원이 더 이상 받쳐주지가 않단 말이죠. 자, 지금 영어도 지금 아마당이 말랐기 때문에 여기 자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만 막아내면 됩니다. 막아내면 돼요. 자, 초반에 지금 불리했던 그 상황치고는 지금 상당히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용태 아마당 조금 남았고요. 트리플 조금 남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커맨드 12시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자, 6시 쪽 바로 넥서스 꽂은 모습입니다. 용태. 자, 지금 프로브가 많지 않아요. 워낙에 많이 털렸기 때문에 많지 않아가지고 자, 쉽지 않습니다. 인구수 140, 프로토스 인구수 110.
좋지 않은 상황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병력이 더 이상 안 나오죠. 드라군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드라군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금 드라군 비율이 이렇게 깨졌다는 자체가 지금 불리하다는 겁니다. 자, 세시 쪽 하이템플러 드랍을 통해서 일꾼을 한번 솎아내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죠? 요거는 하이템플러로 사인을 썸. 그렇죠. 일꾼을 한번 죽이기 위한 솎아주기 위한 모습이었고, 산에서 한방 더. 자, 질럿을 잠시 대주고, 자, 산에서 한번 더. 자, 하이템플러 한번 더. 산에서 한번 더. 한번 더. 자, 아, 지진함. 홀리 쉣. GG. 아, 까비 알론소. 까비.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공. 아, 참. 용태야 잘했어. 수고했어. 용호랑 봉준이도 수고. 아, 아깝다. 아, 잘했는데. 용태 진짜 잘했는데. 하이템플러 탄 셔틀만 살아있었어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